네, 이슈칼럼 시간이고요.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데, 그래서 주식 다 팔고 지금 피해 있는데, 왜 주가 계속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신데, 의문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창인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예. 건데요. 시장이 한두 발짝 정도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그 영향을 빨리 반응을 했고요. 구정 지나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책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도 안 나오고 아직 펀드멘탈 훼손된 경제 지표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서까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빠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도 나타나고 코스피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정책 기대감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악재 해소로 보기는 힘들죠. 그런 면은 환율 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 대부분의 나라, 그쪽에서 환율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악재의 영향권에 있다. 다만 주식시장이 좀 빨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또 미국 중심의 상승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디커플링은 우리나라하고 나스닥과 비교를 했을 때 최고치까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상승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 연간 그 상승률을 놓고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상승률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나스닥이 한46% 정도 상승을 보였고 코스피가 12%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올해만 따져봤을 때는 나스닥이 8%, 코스피가 3.6% 정도 상승을 해서 디커플링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이 뭐 계속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은 아직까진 크다. 어떤 정책이 나타나서 뭔가 좀 변해주는 그런 모습 이전에는 아직은 좀 쉽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댈 것이 그럼 정책밖에 없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 경기도 반전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그런 지표죠. OECD 경기 선행 지수 12월 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발표가 됐지만 12월 현황이죠. 그래서 우리 거, 그리고 미국 거, 그리고 OECD 회원국 전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세계의 그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OECD 전체 바닥을 치고 4개월 연속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100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확장세는 아닌데 경기 위축이 되는 강도가 점차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는 이제 이 작년 12월 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아마도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나타나는 그런 지표에서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악재가 발생이 될때 되고 나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때 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악재 발생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그런 3월 이후에 지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표가 나올 때 즈음에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시장은 이거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미국 채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일정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네네. 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반전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해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이게 좀 약간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약간 좀 내용도 틀려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저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대세 상승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거꾸로, 채권 랠리가 나타나면서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정책이 뒷받침되는, 약간 좀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채권 쪽 발행도 한번 따져보고 경기 흐름도 봐야 되고, 이 2분기 쪽에서는 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조합이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재료의 조합이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점 신경 쓰고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2월 3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2월 3일에 나타났었던 미국 재무부의 TBAC 보고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채권 발행은 목요일경에 이제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더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10수년 만에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10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30일에 8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이 되는데 결국 중장기 채권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분의 81%는 이 20년 만기 채권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빚이 기간이 늘어진 거죠.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 채권, 2분기 미국 채권 발행 규모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전체 발행 규모가 축소했고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한 여유가 생기게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물량 대비 신규 물량, 발행 물량이 560억 달러가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는 단기 채권이 84억 달러가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채권이 2224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증가분의 대부분이 20년 만기고요. 그래서 한쪽은 단기는 줄고 장기는 늘어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증가할 테고 단기 채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FRB 쪽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해왔었던 그런 모습, 빡빡했던 유동성이 이제는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달러도 잘하면 반전할 수 있는, 약세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4월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표로 제가 이거를 미국 재무부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제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 단기 채권 공급 발행 물량 추이를 14년부터 쭉 올해 2월까지로 이렇게 쭉 나열해보니까 2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막대기가 내려오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2분기마다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파랗게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2분기는 항상 그 자산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셨던 그런 과거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막대기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공급으로 그 레포 시장에 개입하면서 뭐 FRB가 채권을 사주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이번 채권 발행 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대하던 건 사실 올 초에 유동성이 막 강화가 되고 막 강화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강세장이 펼쳐지는 거였는데 이게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이 저는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 플러스 해가지고 악재에 대한 정책이 발행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러면 더 좋기가 힘들 만큼 미국 시장은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뭐가 좀 떨어져서 뭐 이게 넘치는 유동성이 좀 수혜를 줄 수가 있나 이것은 좀 더 체크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 반전하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 정책 가능성이 좀 고조가 되고 유동성이 또 나타날 그럴 장세가 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 와중에서 이렇게 채권 발행 물량까지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아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자산 시장은 좀 긍정적이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RB 쪽에서 4월까지 단기 자금 시장 개입을 좀 중단한다. 이제 단기 4월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단기 채권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냥 만기된 것 중에서 일부분이 다시 투입되고 그 나머지는 남기 때문에 FRB가 뭐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남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달러 약세 반전. 지금 아직까지도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반전되고 이머징 마켓 또는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발을 앞서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펀드멘탈 훼손이 만약에 3월 지표에서 수치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뭐 이랬을 경우요. 물론 3월 초뿐만이 아니라 2월 후반부 쪽에서도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쪽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 이후에 급락 같은 뭐 그거보다는 덜 하더라도 어쨌든 하락, 이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급락의 반복이기 때문에 같은 재료가 재탕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급락 가능성도 별로 크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하나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정책 대응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대응의 강도도 높아지고 시장은 그것에 반영할 것이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 가져가기 어렵고 아 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뭐 지금 쉬시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낙폭 다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223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오히려 폭락이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량 홀드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정에서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반전하고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 정책 가능성이 뭐 커지고 있다라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보면 저금리 환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금리가 다시 돌아서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투자 대안 성격의 그런 투자 이쪽에도 다시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IT 업종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 봐도 반도체가 경기 민감주니까 그렇게 봐야 될 테고 이 4차 산업 주도주로 볼 때도 또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보면은 이제 주도주가 또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IT 업종은 유동성에 의해서 탄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안 성격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좀 소외가 됐었죠. 저금리 수혜주라고 해서 예전에 리츠나 IPO 투자 같은 것이 많이 좀 잊혀지고 좀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다시 낮아지고 있고 저성장 때문에 어차피 저금리가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반전이 된다고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건 뭐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반전과 더불어서 저금리 수혜주도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 그것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그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리츠 업종인데 글로벌 동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 쪽 보면 아메리칸 타워나 프로로지스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고 있는데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는 뭐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만 보기가 힘든 거지. 프로로지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에 거의 받지 않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리츠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리츠도 지금 바닥 형성하면서 돌아서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리츠 쪽에서는 뭐 트레이딩으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자금의 중장기 투자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그럴 대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IPO 시장 쪽도 2월부터 이제 다시 IPO 일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났었던 작년 하반기보다 이번 상반기에는 좀 업종이 다양해진 그런 상태에서 IPO가 추진된다라는 점에서 이쪽 역시 저금리 상황에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대세 상승 쪽에 있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3월 이후에 정책 효과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채권 랠리하고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차별적으로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느 한쪽만이 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은 근본 하락의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던 산업재, 에너지 이쪽에서도 좀 일부 비중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안전 자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동안의 IT주 위주의 주도주하고 더불어서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리츠나 IPO 쪽이나 또 산업재 에너지 섹터 이쪽이 동반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3월 이후 조정 때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기회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